자, 반갑습니다. 레플리카 룸 시청자 여러분, 저는 훈입니다. 보여드리면 260의 스피드 포탈 .rfg고요. 이것도 제 260했고 길이는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고 여기 완전 이렇게 남아버려요. 제 컨셉은 발을 진짜 홀드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한 어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신발 자체에서의 제 발의 밀착감이나 통증이 올라오는 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발이 어퍼는 가볍게 만들었지만 아웃솔이나 미드솔은 견고하고 지면을 잘 박차고 나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품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축구 신고 벗고 하는 게 이제 마저 리뷰를 해보자면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 라인이 있다면 머큐리얼 슈퍼플라이라는 베이퍼 라인이 있다면 아디다스는 지금은 이 X 시리즈가 그렇게 컨셉의 축구화에 맞서 스피드플로어라는 이름으로 계속 왔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X 스피드 포탈이라는 이름으로 월드컵에 출시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스피드를 빠르게 가기 위한 제품으로서 제품의 전체적인 경량화가 어퍼 쪽에 이루어졌고요. 끈이 없는 부분, 끈이 있지만 일체형의 축구화로 되어 있는 부분, 일체형으로 축구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등의 그러니까 뭐지 좁은 범위에 그 폴리에스터 소재의 메시처럼 메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천 소재가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다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쌓여서서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이 부분은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보들보들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퍼에서 주는 착화감이 이쪽 발목부터 해서 이 발등 여기 부분하고 뒤꿈치까지 압박감이 매우 강합니다. 착화를 하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일으킬 정도의 착화감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재 전체가 부드럽지만 아무래도 발을 만들 때이 신발을 만들었던 라스트 자체가 굉장히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칼발을 기준으로 두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만든 게 아닐까. 모양 자체를. 왜냐면 신었을 때 만져봤을 때는 소재 가볍고 부드럽고 괜찮았는데 신었을 때그 느낌이 있다는 거는 내 발과의 신발의 어퍼의 모양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서양 기준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 어퍼를 신으면은 그 사람들은 더잘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리안인 한국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는 텐션, 스트레스를 주는 그거고 아웃솔 같은 경우 FG 전용의 스터드가 있고요. 이 플레이트 쪽에는 카본이 쓰여서 말 그대로 가볍고 발을 잘 뒤지고 지지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강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카본은 그래서 자전거 프레임으로 많이 쓰죠. 무게 대비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전거 자체에 무게를 주어줌으로써 뭐지 사용이나 아니면 그 뭐지 운행 시에 조금 더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그런 주는 이득이 있는 반면 축구화에서 카본을 쓰이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일단은 그 카본이 쓰인 만큼의 성능이 있을지는 필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웃솔 프레임 자체나 이 부분에 이제 카본이 윙처럼 쓰였다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얇게 필처럼 붙여서는 카본의 그 기능적인 소재의 특징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컨셉은 그렇고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한 아디다스의 디자인의 컨셉과 그 기술들의 접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빠른 스피드를 위한 접근은 좋으나 과연 이 제품을 착화하기 위해서 이 핏에 대한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건 얼마나 고려됐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칼바레의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제외하고 뭐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권에서 이 발모양과 이 스타일이 더 많다고 하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해서라면, 그거면 아디다스 쪽에 컨셉이나 의도가 정확한 거겠죠. 그러나 일단은 제가 신었을 때는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제품에 맞게 컨셉에 나온 특징들이 본인하고 맞는지 매치어 착화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착화 테스트는 못하니까 제가 최소한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장에 가셔서 미니멈이 10분입니다. 10분 이상을 신고 입거나 걸으면서 제품이 나한테 끼치는 피팅감이나 착화감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어느 정도 내 발과 맞는지의 모양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발을 사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꿈치 카운터 쪽은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느끼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가 빨리 치고 나갔을 때 이제 발목과 무릎과 상체의 허벅지까지까지 에너지 전달되기 가장 중요한 축은 뒤꿈치입니다. 뒤꿈치가 들리지 않아야 힘이 전달돼서 여기 힘을 받아서 치고 나갈 수 있죠. 앞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추진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꿈치 모양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솔 플레이트의 이 단단함이 본인한테 선호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건 뭐 FG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일단 에이지나 일본판 HG가 나오면 어떨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퍼의 모양이, 라스트에 사용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HG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엑스스피드 포탈 1.1 FG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고요. 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말처럼 미니멈 10분 이상을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